네, 안녕하세요. 래플 감독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요 앞에 있는 제품. 요게 이제 네메시스 제품입니다. 네메시스 제품이고, 정확한 제품 명칭은 네메시스.1이에요. 1. 특이한 하이관, 요 최근에 아디다스도 그렇고, 푸마도 그렇고, 1,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제품명을 외우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힘든 사항인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무슨 팩,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곁들여지다 보니까, 제품명을 외우는 게 이제 상당히 힘들어졌는데, 요 제품, 네메시스, 지금 요 앞에 있는 제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네메시스 최초 제품은 17년에 나왔기 때문에, 네메시스 17.1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제품인데요. 이 17.1 제품이 나오고 17, 18, 19, 20, 21 그러니까 5년이 이미 됐고 5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아마도 올해까지만 생산이 되고 네메시스는 단종이 된다 이제 이런 루머가 떠돌고 있죠. 공식적으로 아디다스에서 단종을 시킬지 어떨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걸 보면 단종이 되긴 할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 네메시스는 요 17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까지는 뭐 큰 차이가 없다가 요게 19 제품입니다. 제가 리뷰를 여러 번 할 때마다 보여드렸던 제품이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그런 제품인데 19.1이 나오고 나서 저는 1.1에 해당하는 이 제품은 전혀 리뷰를 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리뷰를 안 했더니 구독자분께서 1.1도 리뷰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거 예전에 이 제품 이미 했는데요 하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분께서 그거는 19.1에 해당하는 거고 1.1은 안 하셨다 그래서 1.1을 봤어요. 대강 살펴봤더니 육안으로 보기에도 약간 달라진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결국 이제 뭐 어퍼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1.1을 해보자 해서 제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있는 거는 뭐 각 스터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AG, HG, FG 세 개를 다 제품을 빌려와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네메시스는 요 17부터 요 19까지는 제가 계속 사용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이 17.1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요거는 끈이 없는 모델도 갖고 있고 TF도 갖고 있고 총 한 세 가지 정도를 갖고 있어요. 요 17만 하더라도 그만큼 제 발의 모양과 잘 맞고 그 다음에 제 발 모양의 성형이 잘 되고 그래서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터드 이 AG 스터드가 상당히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편했기 때문에 다른 긴 스터드들보다 그래서 17.1에 대한 높은 만족감 때문에 19.1로 왔고 19.1에서는 어퍼의 디자인과 소재가 변경이 됐지만 이 제품 역시 17.1과는 조금 라스트 모양이나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사용을 하고 높은 만족감을 얻었던 제품입니다. 그럼 이 제품이 왜 다른 아디다스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었던 제품이냐 하고 따져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조 가죽 아니면 니트 흔히 부르는 아니면 뭐 이런 우븐천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저는 기본적으로 크게 제품의 만족도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만족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디다스는 사실 리셀 제품 프레테 리셀 때 느꼈던 인조 가죽이 주는 편안함이 어느 정도는 이 제품이 작용을 했고 다만 이 제품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뭐 에이스 15, 16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디다스가 뭐 매번 모든 제품들이 다 성공적이면 좋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나이트로 차지나 그 다음에
에이스라든지 이런 실험적 모델들은 사실은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롱런 모델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결국에는 단종이 됐죠. 단종이. 그게 이제 에이스가 아주 극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던 제품인데, 에이스는 15대만 하더라도 그나마 좀 괜찮았다가 16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 사람이 신을 수 없는 축구화. 이런 말 하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건 사람이 신을 수 없는 축구화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결론을. 그래서 당시에 또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15.1 에이스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게 벌써 꽤 6년 전이군요. 6년 전인데, 6년, 7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아디다스 본사에서 글로벌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아디다스 코리아로 보내줬던, 블랙아웃 모델을 제가 실제로 볼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플을 잠깐 만져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제 사이즈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제품 자체가 주는 15만 하더라도 괜찮았었는데, 16에 들어와서는 완전한 플라스틱 축구화로 바뀌어버렸죠. 플라스틱 축구화. 그러니까,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어퍼를 여러가지로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하다보면, 축구화가 마치 그 발에 편하게 감싸줘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축구화로서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축구화를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뭐 아웃솔을 통해서 구현하려다가 보면 간혹 이제 그런 점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의도된 실수인지 아니면 뭐 계획된 실수인지는 모르겠죠. 아니면 고의로 만들어진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퍼가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축구화에 서 부적합하다는 것들이 사실은 누구나 쉽게 그 필터링이 되는,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얼마든지 중간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품화 돼서 나와버리는 경향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딱 저희가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보고 나면 크게 감흥이 없죠. 아, 이거는, 아무리 뭐 우리가 옛날 축부터 축구화를 신어서 천연가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어퍼가 갖고 있는 한계는 너무나 명확해 보이니까, 뭐 전문적으로 이 축구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아마추어들이 굳이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 발이 아픈 그런 축구를 신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제품들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사실은 X도 18까지 왔을 때 비로소 제품이 완성도가 있었었고, 그 전에 X 모델도, 그러니까 에이스가 나올 때, X가 나올 때는 아예 관심이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X 모델이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매장에 가서 제품을 만져보면 그 어퍼가 프레트에 사용되던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인조가죽이 아니라 그 정말 장판떼기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집에 이렇게 장판을 깔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뭐 온돌 마루니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런 느낌의 소재였었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신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끈이 없는 형태로, 끈을 덮는 형태로 되어 있거나 하는 구조들로 발을 넣어서 신어보면, 아디다스가 이상하게도 나이키처럼 조형과 전혀 맞지도 않고, 라스트가. 그래서 발의 일체감도 전혀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디다스 제품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텐션 테이프라는, 밴데이지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압박 붕대를 통해서 발을 보호하듯이 감싸는 그런 컨셉의 축구화가 나온다 했을 때도 반신반의했었어요. 과연 제대로 된 신발이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제품이 나왔을 때 이 AG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정식으로 저랑 같이 리뷰하는 우리 훈님이랑 동시에 같이 주문을 해서 같이 받아서 같은 날 착용을 했어요. 같은 날 갖고 나가서 운동장에. 그때 저희가 유튜브를 했으면 아마 실착을 동영상 찍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갖고 나가서 신는데, 이런 식의 밴드라가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의 사용 경험이 전무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착용감이 첫 번째는 굉장히 낯설었었고, 그 낯선 착용감에 적응되는데 30분 이상이 걸렸는데,
문제는 30분 이후에 굉장히 편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편해지는데 이 당시 30분 동안 제이가 뭘 느꼈었냐. 그 지금도 생생하게 제 느낌상으로 남아있는데 굉장히 낯설고 터치감도 굉장히 이상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신으면 그 이상하긴 하지만 첫 번째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밴드가 갖고 있어서 발을 좀 좋아준다는 느낌이 드는 불편함 하나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공을 킥을 하거나 드리블을 하거나 리프팅을 하거나 하면서 공이 접촉하는다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었어요. 그러면 이 축구화가 다른 네메시스가 다른 그럼 천연 가죽으로 된 것보다 더 좋았었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기존에 이 이전 세대에 있는 X라든지 그 다음에 에이스라든지 이런 모델들에 대한 피로감에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인조가죽 사실은 그 우분천 밴데이지라는 것도 기본 천이죠. 그 천에다가 코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은 다음에 여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밴디드 되어 있는 밴디드가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부드럽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부드러운 신축성이 느껴질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에이지 스터드가 이렇게 또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굉장히 편하게 신었던 제품, 인조 구장에서. 그래서 이 제품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험치가 그대로 저희가 그래서 우리 후님도 저도 똑같이 TF도 구입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까만색에 초록색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의 플러스 모델 그러니까 끈이 없는 모델도 구입을 했어요. 물론 그 제품은 그냥 신지는 않고 갖고만 있는데 요건가? 이 제품이죠. 이 제품도 결국 구입을 해서 이제 신지는 않고 이것도 에이지로 끈이 없는 버전으로 근데 이때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끈이 없는 버전에서 이제 이렇게 에이지 스터드가 나와줬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까 하는 유혹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 제품까지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었었는데 요 제품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한동안은 요것과 그 다음에 뭐죠 아슬레테이런 제품을 신다가 19가 나왔을 때 비로소 이제 다시 또 요 제품을 이어서 요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두 가지 제품은 기본적으로 텐션 테이프라는 밴데이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물론 소재도 약간 미세하게 다르겠죠.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밴데이지가 사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제품은 연속 손상이 있다고 봤고 실제로 이 제품을 신었을 때 여전히 발을 이렇게 잡아주거나 조아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싹스핏에 비교적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랩핑이라는 발을 이렇게 붕대로 감는 랩핑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감는 거를 그러한 랩핑 개념에 충실한 제품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 이 밴데이지가 주는 그 랩핑 느낌이 이제는 약간 싹스핏처럼 진화된 느낌이 약간 들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신발의 안쪽에 이렇게 보면 안쪽으로 여기 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는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터치감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구성이 되어 있던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만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앞쪽도 그렇고 여기 테이프가 있고 이 밴데이지가 있긴 하지만 신발 안체 전체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쪽에서 여기 쭉 걸쳐서 안쪽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터치감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충격을 흡수해 주니까. 여기에서는 이 버전으로 오면서부터 이 아디다스가 달라진 거는 완전히 패딩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려서 안에 신발 손을 놓고 만져보면 신발 내부에 남아있는 거는 겉에 있는 이 어퍼에다가 라이닝 되어 있는 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밴데이지 효과, 랩핑보다는 싹스핏 쪽에 가깝도록
이 설계가 되어 있었고, 다만 이상하게도 아디다스는 버전이 거듭될수록 신발의 라스트가 약간씩 달라지면서 착화감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도 앞코가 약간 납작해지고 하면서 발의 길이상에서 약간 남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 발볼은 텐션이 조금 더 강화된 느낌이 들어서, 제품은 신을 때마다 발의 저림이 초반에는 한 10분 이상은 계속 지속이 돼요. 10분, 15분 동안은. 그러다가 잠깐 벗고 다시 신으면 이제 그런 없어지면서 착용이 원활해지는데,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거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얇은 어퍼가 주는 얇은 천이 직접적으로 볼에 컨택이 되면서 높은 터치감을 완성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발군이었어요, 이 제품도.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 제품에 대해서는 호평을 해드렸고, 요 AG 제품을 만약에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셔서 인조구장에서 신으시면 비교적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19점까지 왔다가 가장 최근에 나오게 되는 이 20.1로 와서,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건데, 이 제품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신었던 제품이고, 이 제품은 완전히 새 제품이니까 두 제품을 놓고 딱 비교를 하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어퍼의 유연성이 달라졌다. 즉, 여기에서는 이 어퍼 자체가 워낙 그냥 천만 되어 있고, 그 밴드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텐션 테이프라는 게 사실은 뭐 그 천 위에다 코팅 처리를 한 것밖에 없어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다만 신으면 굉장히 활동량이 많으신 분이나 그라운드 상태가 높은 접지력, 높은 그립성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런 구장이면, 이 천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이기 때문에, 천 운동화의 한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움직임에 이렇게 발이 좌우로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 신발이 그 발의 움직임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발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 제품을 신으면 다 좋은데, 우리가 그 모렐리아 제품처럼 어프가 극단적으로 부드러워지면 발을 잡아주면 홀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듯이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없는 제품이긴 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만 하면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1로 와서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받아보고 느꼈던 첫 번째 느낌은, 분명히 텐션 테이프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이프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냐 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던 것과는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는 이 AG가 폐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품처럼 이 AG 스터드가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뭐 아디다스 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구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발빠른 조치로서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이 AG 스터드는 다만 국내 팬들에게는 뭐 인조 구장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은 구장에서 이게 단종이 된 게 사실 아쉽죠. 나이키가 구형을 부활시킨 데 비해서 아디다스는 완전히 시행적으로 나아간 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스터드도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런 형태의 에이지 스터드가 나오게 되니까, 이 에이지 스터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제품에 관심이 뚝 떨어졌던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빌려와서 이 제품을 신어보고 그 다음에 만져본 느낌, 전체적인 느낌은, 기본적으로 텐션 테이프라는 형태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 코팅의 정도 아니면 신발 안쪽에 라이닝 아니면 그 소재, 라이닝 소재의 변화, 이런 것들의 미세한 변화들이 신발의 내외부, 즉 이쪽 내측, 그 다음에 여기 외측, 즉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어퍼의 텐션을 상당히 빳빳하게 변경시켰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빳빳하게. 그렇게 되면 이때 단점으로 지적된 홀드성이 단기간 내에는 상당히 개선이 되겠죠. 다만 이런 신발도 굉장히 오래 신으면 결국 이제 어퍼 자체에 유연해지는 정도는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완벽하게 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 어퍼가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이 텐션이 약간 강화된 거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아디다스가 최근에 코파센스를 낼 때도 그렇고 프레데터에서도 그렇고 다 어퍼의 텐션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왜 그런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단계에서만 하더라도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텐션 테이프에 코팅 처리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건 당연히 의도적으로 슈즈 전체에 텐션을 강화시킨 쪽으로 간게 틀림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분명히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육안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코팅 정도에서 달라진 느낌, 표면상에 달라진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더 좋으냐 하면 어퍼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쪽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굳이 그렇지 않고 발의 홀드성 때문에 이게 단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텐션이 있는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신형으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구형 19에 해당되는 저 제품은 단종이 되어서 구할 수가 없고 이 제품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올해면 이제 모델이 단종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네메시스를 신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해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에 네메시스를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세 가지 형태의 스터드. 이세 가지 형태의 스터드 중에서 뭐를 골라야 하느냐는 또 문제가 있죠. 보시면 이세개 스터드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스터드의 기본적인 소재상으로는 요두 개, FG와 AG는 그래도 비교적 유사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드의 굵기, 크기도 비슷해 보이고, 개수만 요 AG 쪽이 조금 더 많고, 형태만, 이게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이거를 뭐 하는 형태, 뭐 부르는 얘기가 있는데, 이쪽은 약간 원형에 가깝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여기 토션 시스템이라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토션 시스템이 실제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이 토션 시스템은 뭐 크게 고려할 바는 아니고, HG인 경우는 다만, 여기 이 HG라는 게 하드그라운드용이기 때문에 스터드의 크기를 조금 더 굵게 만들고 두껍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재 바닥 플레이트 소재와 여기에 그 스터드 끝부분 실제 그립을 좌우하거나 마모를 담당하는 부분에서의 소재는 이 HG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라스트도 실제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 HG의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본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터드 마모성 맨 땅에서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텨줄 정도의 마모도를 유지하는 구조인데 라스트도 일본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 차례 이 아디다스 나이키든 리뷰할 때마다 막 보여드리지만 이 HG의 라스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굴곡이 없이 쭉 내려와요 내려오는 형태고 FG AG 스터드는 여기가 이렇게 쑥 내려오다가 여기 중족부를 지나고 나서부터 여기가 얍삽해진 형태예요.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발의 형태가 앞쪽의 기준으로 발의 발가락이 있는 부분 전족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경우에 전족부 전체에서 요 모양이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인들의 모양한 차이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려면 이쪽 부분은 비교적 그 조금 더 넓게 구성을 하되 그 아래쪽 부분에서 단단하게 조아주면 어떤 발이든지 기본적으로 락다운을 시키거나 랩핑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본인들은 발의 앞쪽 부분에 전족부 부분이 그렇게 크거나 이러지는 않고 비교적 균질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일본인들만을 위한 거라고 하면 굳이 앞쪽을 넓게 한 다음에 뒤쪽으로 오면서 좁힐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이 보이는 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발볼이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신발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발볼 전족부 쪽 토박스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공간에서 여기 발볼은 이 AG, FG 쪽이 더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코파센스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반면 HG, 일본식 라스트는 여기가 오히려 더 얍삽합니다. 이렇게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신발을 사용할 때 개인의 발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내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라스트 두 개를 지금 나이키도 국내는 HG가 나와주기 때문에 뭐 내가 일본 사람은 아니지 않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다르지 않냐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게 구성되어 있는 핏이 있기 때문에 내 발의 형태가 HG 쪽에서 더 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FG 쪽에서 더 편함을 느끼는지 타이트함이 없고 그거는 반드시 지금은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 FG 제품하고 HG 제품을 한번 그 사소한 디테일들을 좀 보면 사실 뭐 오퍼가 똑같기 때문에 크게 비교할 만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그 이 HG 신발의 신발 내부가 이렇게 만져보면 안쪽에 만져보면 여기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소재를 얇은 그 비닐 같은 소재로 위쪽을 덮어놨어요. 덮어놨고 그 다음에 안쪽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하여간 뭐 그런 얇은 우레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비닐 장판 같은 이제 그런 소재들로 쭉 바닥은 어쨌든 구성을 해놨고 대신에 여기에 HG는 그 스파인 이제 여기를 축구 자꾸 요즘 이제 스파인이라고 주로 부르죠. 쉔크 강성을 만들어준다 뭐 스파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게 이제 HG 저 이거 요게 FG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비춰보면 조금 더 요거는 이제 메시처럼 이렇게 그 통기성이 되어 있는 구멍이 있고 여기는 아예 AC 쪽은 없이 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AG는 그럼 어떠냐? 그것도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보는 게 좋겠죠. 네. AG는 역시 FG랑 동일한 인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인솔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실제 미드솔은 어떠냐? 미드솔은 말씀드렸지만 이 토션 시스템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바깥쪽으로는 아웃솔이 드러나진 않지만 안쪽에는 실제로는 그 아웃솔이 안쪽에 숨겨져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쭉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디다스에서 거의 모든 제품이 다 이렇죠.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AG는 기본적으로 HG 구성과 똑같은 미드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제품이 각각의 장단점이 믹스가 되어 있는 구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럼 무게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네메시스는 기본적으로 한 210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스터드의 차이를 거의 없어요. 무게 차이가 거의 없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g 안쪽에서 움직이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무게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발에 맞는 라스트가 어떤 거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구장의 환경이 괜찮은 인조 구장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AG를 신을 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천연잔디에서 나는 운동을 해야 되는 선수니까 내가 이걸 신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천연 잔디가 아니고 맨땅에서 가끔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조에서 하기도 하고 가끔 천연도 뛸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HG로 가는 쪽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니까 구장의 상태가 나쁘면 나쁠수록 사실은 HG 쪽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스터드의 내마모성이 다른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조 구장이라고 하더라도 고무칩이 들어가 있느냐 모래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천연 잔디라고 하더라도 잔디가 그 심어져 있는 정도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밀도에 따라서 그 모래 영향이나 이런 걸 안 받게 되면 이쪽이 모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이쪽이 유리할 것이고 굉장히 유럽식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구장이라고 하면 이런 그 FG 스터드가 더 좋겠죠. 그리고 보여드렸듯이
쉔크 강성은 세 제품 다 거의 뭐 어느 쪽이 더 낫다 뭐 할 정도로 다 강한 강성을 갖고 있는데, 이 미드솔에 미드 아웃솔과 미드솔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이게 사실은 이 FG인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드솔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는 아웃솔이나 마찬가지죠. 여기 플레이트가 붙어 있고 여기가 붙어 없는 것 뿐이긴 하지만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상태를 그라운드를 축구의 구조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 천연잔디에서는 요 FG를 신는 게 좋은데, 다만 인조구장이라든지 딱 그라운드가 딱딱하면, 말씀드렸지만 신발의 구조, 미드솔에 해당되는 구조가 이 AG와 HG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두 제품 중에서 본인의 발에 어떤 게 더 잘 맞느냐 하는 부분을 좀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축구가 또 다 여기에 있는 그 어퍼가 주는 동일한 텐션 테이프, 텐션 테이프라 부르는 부분 외에 뒤꿈치, 힐 쪽은 기본적인 구성이 여기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로 아웃솔이 지금 그 뭐죠? 요 제품 HG 제품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스프린트 프레임처럼 과거에 이 힐 카운터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형태로 HG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뒤쪽에 홀드성을 굉장히 높여놨다. 반면 이 AG와 그 다음에 FG인 경우에는, FG는 뭐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인에 조금 변화를 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두 제품 사이에서는 사실 그 힐카운트, 힐컵 쪽에 큰 차이가 없죠. 그러나 여기는 두 군데 다, 두 제품들 다 상당히 부드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네메시스로는 아마 물집이 신으면서 뒤쪽에 생기거나 그러시는 않으실 거예요. 이 사이드 쪽도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나 하진 않고, 그 다음에 락다운을 위한 패딩은 뒤쪽에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고, 대신 이제 HG를 비교하게 되면 뭐 전형적인 이런 그 스피드 프레임 특징이죠. 익스터널 힐 카운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아디다스 네메시스 같은 걸로 아마 물집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발 이 세 가지 축구화를 내 발에 맞는 형태, 내 족형과 맞는 형태가 어떤 건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라운드 환경이 어떠냐 하는 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그래도 아디다스가 현재 출시하고 있는 프레데테, 코파, 그 다음에 고스티드, 네메시스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현 시점에서 신을 만한 제품은 네메시스가 그 코파보다도 조금 더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코파는 사이드 가죽 텐션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현재 제품은,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긴 했지만 실제로 캥거루 가죽 안쪽으로 받치고 있는 그 라이닝의 그 강도가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꽤 시간이 적응이 필요해 보이고, 프레테는 뭐 기본적으로 어퍼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돌기의 문제는 뭐 2차적이고 부수적인 문제고, 이 인조 가죽 어퍼 자체가 굉장히 그 텐션이 강한 편이죠. 그래서 뭐 이 제품에 신었을 경우에 사실은 지금 엄밀하게 보면 이 제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엑스고스티드도 그렇고, 아디다스가 최초로 추구를 했던 거는 래핑에 의한 싹스핏 아니면 락다운, 그런 개념들을 쭉 추진을 하고, 그 다음 사용되는 소재도 프라임 니트에서 우븐 텐션 테이프 이런 걸로 넘어와서 그 발을 더 밀착시킨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코파 센스인 경우에는 뭐 파스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마치 특정 선수나 개인의 어떤 그 발에 밀착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가미된 형태로 축구화가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충분히 개인의 발에 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고 넌센스인데, 한편에서 보면 소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로 완벽한 래핑에 가까운 형태로 제품들을 계속 내기 위해서 새로운 소재들을 시도를 하고 하긴 하지만, 고스티드에서 보는 것 같이 플로로스킨이라든지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개인의 발에 잘 성형이 되거나 하는 요소에서는 뒤지는 요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네메시스도 최초에 나왔던 17버전, 2017년에 나왔던 제품 버전과 2021년 현재 나와있는 제품을 비교를 하면 오퍼가 주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편안함이나 유연성, 부드러움 정도에서 이게 신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도 옛날 쪽이 훨씬 더 오퍼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퍼가 부드럽다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에 밀착이 됐을 경우에 발과 연동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싹스핏이 구현이 된다. 양말을 신은 것 같은 것들이 구현된다고 하지만 어퍼가 그러한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퍼를 텐션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싹스핏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구화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푸마 마찬가지인데요. 본인들이 최초로 추구했던 것들이 과연 지금 출시되고 있는 각 축구화에서 정확하고 충분히 구현되고 있냐 하는 데는 늘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받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나이키 로고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형광되어 있는 거를 다 지워버리고 까맣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스워시 로고를 집어넣어버려 삼선을 없애버리면 팬텀 GT와 뭐가 다르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팬텀 GT가 갖고 있는 어퍼의 텐션 느낌과 너무 유사해요. 그만큼 지금 아디다스와 그 다음에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축구화가 가고 있는 소재적인 그 소재상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방향이 거의 유사해져서 두 제품 사이에 사실상 큰 차별을 느끼기 어려워졌다. 그렇게 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지금 딱 받고 만져보면 그냥 이제는 나이키의 팬텀 GT랑 이렇게 만져보거나 했었을 경우에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 거치면 어퍼만 만져보거나 이런 식으로 만져보게 하고 이게 GT냐 그 다음에 네메시스냐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네메시스나 이런 제품을 신어본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쪽이 네메시스고 어떤 쪽이 GT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오퍼의 느낌이 굉장히 유사해졌어요. 유사해졌고 다만 이제 다른 거는 뭐 플레이트가 다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GT의 그 에이지스터드나 그 다음에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아디다스랑 또 유사한 점이 많아요. 실제로는 이 팬텀 GT랑 지금 꺼내서 비교를 해봐도 여기도 실제로 플라스틱이 아디다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과 거의 동일해요. 미드솔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의 구조가. 그러니까 어퍼상으로 여기에 지금 소위 말해서 텍스처라는 제너레이티브 텍스처라는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여기 네메시스 로고라든지 이런 데 부분적으로 보면 까칠까칠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놓고 만약에 여기 이런 제품을 실제로 만져보지 않고 이 두 제품 사이에 이렇게 눈을 감아서 어떤 쪽이 더 어퍼가 착용감이 다를 아니야 이 두 어퍼 느낌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고 물으면 실제로 이렇게 눈을 감고 만져보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거의 유사해졌어요. 말씀드렸지만 소재를 구성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지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그 가운데 비어 있긴 하지만 안쪽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똑같이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도 보여드렸듯이. FG인 경우에는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거라 이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 브랜드가 서로 비슷하게 맞춰가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현재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갖고 있는 두 제품의 완벽한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해지면서 두 제품들이 마치 하이브리드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은 향후에 나올 TM4죠. TM4-9인가 그 제품도 예를 들면 이제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제 파악과 같은 어떤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된 것들이 가미가 될 텐데 그런 거를 아마 고려를 좀 하면
실제로 과연 어느 쪽이 같은 소재를 가지고 더 잘 만들고 더 편하게 만들자 하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메시스의 그 축구화들이 이제 단종이 되긴 하지만 이제 GT는 다음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죠. 나이키에서 아마 9월, 7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비교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착화감이 만들어지고 어퍼 소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런 류의 제품을 찾으시는 분은 두 제품을 비교를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 다만 이제 난 나이키 쪽이다 그러면 나이키로 가셔야 되는 거. 난 아디다스 좋다 그러면 아디다스 쪽으로 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두 제품의 근본적인 그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디자인 말고는. 물론 이제 그 라스트 모양은 비교적 두 브랜드가 약간씩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발에는 어느 쪽이 더 잘 맞는다 하는 것들은 개별적 차이가 있어서 아마 거기에 승패가 그 어느 쪽에 더 많이 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결정은 결국은 되긴 하겠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두 제품은 굉장히 유사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네메시스를 생각 염두에 두신 분들은 GT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원래 네메시스가 갖고 있는 텐션 테이프나 밴데이지의 그 제품의 특성, 착화감의 특성, 그 다음에 신발 어퍼가 주는 전체적인 핏감, 착화감과 그 다음에 GT가 주는 그 핏감, 착화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역시 본인의 발에 잘 맞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물론 이 HG 같은 경우는 이제 10mm 이하 스터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AG 같은 경우는 여전히 11mm 정도, 12mm 정도 되는데요. 앞쪽 스터드의 길이가. GT는 뭐 짧아졌잖아요. 요 AG. 요 지금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터드 형태로. 그래서 스터드의 장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네메시스 좋다 그래서 네메시스는 고집할 거는 아니다. 예. HG가 스터드도 짧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 두 제품은 FG랑 유사하지만 또 나이키는 조금 더 짧은 스터드를 갖고 있으면서 인조구장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핏을 비교를 하고 브랜드를 비교를 하고 착화감도 비교를 하고 소재도 비교를 하면서 축구화를 선택을 하되 뭐 국내 환경이 여건상 이건 뭐 이 AG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충분히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곧 단종을 앞둔 네메시스를 리뷰하는 게 아마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조금 아쉽긴 한데 아디다스가 네메시스 후속으로 어쨌든 또 이제 메시가 사실은 절정기에서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여서 메시를 위한 더 좋은 축구화, 더 좋은 축구화가 아디다스 쪽에서 또 만들어서 우리 그 축구 즐기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또 축구화를 제시해 주지 않을까 곧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잘 신었던 제품 뭐 프레테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코파 문디알 이후에 뭐 리셀 프레테 정도와 그다음 이제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신었던 제품인데 그런 제품이 단종되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새로운 제품이 곧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요 신형 네메시 그러니까 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점일에 그 리뷰를 하면서 네메시스가 한 5년간 그래도 잘 버텨주고 갔는데 이제 단종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네메시스를 한번 돌아보는 전반적으로 어떤 축구였냐 하는 거를 돌아보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 리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메시스 축구에 대한 사실은 뭐 그거 말고는 뭐 다르게 크게 이 네메시스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어퍼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다음 텐션 테이프라는 어떤 방식 밴데이지의 테이프 방식이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점일에 와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무색해져 있다. 다만 어퍼의 텐션은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조금 더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국내 환경에서는 이런 AG 제품 스터드들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네메시스의 후속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생각. 저도 이제 이 제품은 .1에 해당되는 네메시스는 사실 이 스터드가 AG의 구형, 이런 식의 스터드, 구형 스터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없어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리뷰도 안 하게 됐는데,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이 제품을 충분히 보게 된 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메시스 .1 AG, FG, AG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